지금 했는데요. 네, 오늘 지금 시상식을 했고요. 홈에서 첫 승을 했어요. 기분이 어떠신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오늘 피칭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홈에서 첫 승이라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목소리 좋다! 네, 고맙습니다. 본인이 팬쪽에서 느끼시나 봐요. 좋았어. 이런 느낌이 드시는 것 같은데. 자, 그럼 또 두 번째 질문으로 해주신 게, 오늘 이 자리에, 야구장에 지금은 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, 여동생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오늘 그 사상도 세게 잡고, 스미가 쳐지면서, 우리 여동생이 조금은 의식이 됐는지 궁금해 합니다. 동생을 의식하지는 않는데, 요즘 보면 저보다 더 뜨는 것 같아가지고. 조금 질투가 나더라고. 아, 우리 여동생이 또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? 예. 아, 현실 남매네요. 네, 일단 뭐 누가 봐도 우리 채팅창처럼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니까 그런 것이 안심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양호는 이런 질문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양호 몇 년 했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네, 양호를 몇 년 했는지 궁금해하십니다. 몇 년 했습니까? 13년 정도. 누가 물어봤더라. 혼내고 싶네요, 갑자기. 자,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네, 조금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삼성라이온즈에 남아주실 건가요? 네. 삼성라이온즈에서 처음에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.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뒤로 말고 앞으로!